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고객들이 공금을 횡령한 뒤 한국으로 도주해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김용욱 변호사를 대신해 버겐 카운티 법원이 지난 8일 에드워드 길 한임 변호사를 지명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된 각종 법률 케이스를 관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횡령한 후 한국으로 도주해 버겐 카운티 검찰로부터 공개 수배된 김용욱 변호사에 대해 버겐 카운티 법원의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 피해자들이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버겐 카운티 법원은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김 변호사를 대신해 지난 8일 법정관리인으로 한인 에드워드 길 변호사를 선임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된 각종 법률 케이스를 관리, 해결할 수 있는 집행권을 부여했습니다. And he has been suspended from practicing law in the state of New Jersey. So they asked me to take over his office and bring all the files together, contact his clients, and make sure that everybody's files gets to them. If they need to get a copy of their file or any documents from their file, they should contact me right away. 에드워드 킬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계좌를 열었던 우리 아메리카 은행과 TD뱅크에 계좌 동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김 변호사의 의뢰인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중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 따르면 에드워드 길 변호사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남겨져 있는 고객 파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으며 김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도 맡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변호사에게 여러 법률 케이스를 의뢰했던 한인 고객들은 앞으로 에드워드 길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플러싱 백국경찰서와 뉴욕시경 강력반이 19일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백국경찰서와 뉴욕시경 강력반이 19일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뉴욕시경 풍기 단속반은 특히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cover is allegations of prostitution, human trafficking, untaxed cigarettes, and gambling, mostly indoors. Card games, mahjong games, dice games, not on the street, but organized inside residential commercial establishments. 뉴욕시경은 올해 들어 유흥업소 사건과 관련해 211명을 체포했으며 지난해보다 범죄율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에서는 미성년자 음주와 담배 판매 단속을 위해 실제 미성년자를 투입해 함정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nguage, there may even be a language barrier, and so we are able many times to eliminate some of these language barriers that exist and make it easier for us to connect the police department with the unit. 현재 플러싱 지역에 600개 업소가 주류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개 업소가 각종 단속에 걸려 폐쇄됐습니다. 라이센스 발급된 업소는 언제든 수색영장 없이 수색과 단속이 가능하며 노래방이나 술집 등에서 손님이 마약하다 적발되면 업주도 체포 또는 소환장을 발부받게 되고 라이센스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펠리제 스파크에 두 명의 한인교통연관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펠리제 스파크 시의회는 19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한인 오지원 씨와 김기수 씨를 펠팍 교통경관으로 임명하고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펠리세이지 팍 시의회에서 열린 4월 정기회의에서 최종 인터뷰를 통과한 한인 오지원 씨와 김기수 씨가 펠팍 교통경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번 한인 경찰 채용에는 20명의 지원자가 전화통화로 문의를 해와 8명이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해 6명 중 최종 2명이 선발됐습니다. 오지원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78년도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 와 현재는 펠팍에 거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경찰 학교를 졸업하는 등 경찰을 꿈꿔왔습니다. 오지원 씨는 이번 교통경관을 시작으로 훗날 경찰서장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경찰 학교 졸업하고요. 뭐 그동안은 이제 교통경찰은 되게 좋죠. 뭐 한국 사람은 경찰 생각은 무서우고 뭐 말도 하기 싫어서요. 이제 한국분들 저도 이제 교통도 해도요. 이제 한국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는 게 좋죠. 김기수 씨는 남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와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현재 전기 관련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교통경관으로 시작해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경찰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찰 하고 싶었었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요즘에 대기는 바로 대기는 힘드니까 어딘가에서는 다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팔팍에 그거 Traffic Enforcement Officer로 시작할 거예요. 이종철 시의원은 이번 한인교통경관 탄생이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기대된다며 두 신임 교통경관이 모두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해 영어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펠레세팍은 한인이 많이 유입되고 한인 경관이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아주 바랬던 바인데 두 명이 이번에 임명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교통경찰로 일단 출발하고 이게 이제 퍼스트 스텝이에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면은 저 정식 레귤러 경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굉장히 타운 입장으로 볼 땐 우리 한인 타운을 볼 땐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신임 한인 교통관 임명으로 인해 펠팍타운에서 근무하는 28명의 경찰들 중 한인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신임 한인 교통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수습 현장에 투입된 도쿄전력 직원을 비롯해 자위대 요원, 소방, 경찰관들이 불면 증세는 물론 탈수 및 고혈압 증상, 심지어 우울증 및 심장병 조짐을 보이는 등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들을 면담한 전문의가 21일 전했습니다. 에히메 의과대학 공중위생과의 다니가와 타케시 교수는 현지 작업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방사능에 노출될 것보다는 피로 누적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나흘간에 걸쳐 80명을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완전한 신체 검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교 산하 폐기물 감소 관리 연구소가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롱아일랜드 지역의 재활용 비율은 1998년 29%에서 2009년 24%로 10년 사이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서퍼 카운티와 나스 카운티가 각각 27%와 20%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재활용을 장려하는 관련 정책 미흡과 홍보 부족을 비율 감소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기관 관계자는 재활용 계몽 운동 기간이 일어났던 1990년대 초반에도 재활용률이 급등했었지만 현재는 재활용률이 70%에 육박하는 샌프란시스코 등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달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주민 표결에 붙여질 한인 밀집 학군의 교육 예산마다 주민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 전체 교육 예산 증가는 10%가 늘어난 레오니가 가장 컸으며 주민들의 교육세 부담금이 가장 높이 치솟은 곳은 엣지워터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펠리세스팍 지역은 전체 예산은 3.5% 줄었으나 주민 부담금은 0.7% 증가했습니다. 포트리 지역도 전체 교육 예산이 4.1% 올랐고 주민 부담금은 주정부 권장 최대 인상 가이드라인인 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주내 최고 우수학군으로 인기 높은 테나플라이는 전체 교육 예산이 3% 증가하면서 주민 부담금도 1.25% 늘었습니다. 교육 예산은 주민 재산세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 인상은 재산세 인상과 직결돼 있고 교육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듬해 주민 재산세도 자동 인상되게 됩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클린 오션 액션이 19일 발표한 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뉴저지주 해안 127마일에서 방출된 쓰레기는 수거한 개수를 기준으로 47만 5,321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플라스틱 뚜껑이나 덮개가 6만 1,895개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기타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 물품이 5만 1,249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담배 필터도 4만 5,903개로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이외에도 음식 봉지나 덮개, 플라스틱 빨대나 커피 젓는 막대, 비누 조각, 병, 나무 소재, 자동사니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해서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이 예상치 못하게 집요한 애플의 경쟁자라는 항의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 침해로 애플에 제소된 것은 삼성의 경쟁력이 애플의 예상을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스 타임즈가 19일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애플 대 삼성의 저의 칼럼을 통해 애플의 제소가 항의하는 바는 분명하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콜택시 기사들에게 방탄 조끼가 지급됩니다. 택시기사 연맹은 18일 10여 명의 기사들에게 $400 상당의 방탄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조끼는 지난달 브롱스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전신 마비가 된 사건이 후추해졌습니다. 연맹은 우선 야간 근무를 하고 우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이 조끼는 뉴욕시 방탄조끼 제조사 시큐리티 USA가 기부했으며 퇴직 경찰관들도 기사들을 위해 최근 방탄조끼 20개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시큐리티 USA 측은 다른 방탄조끼 제조사와 연계해 기부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스 플러싱 메더코리나 파크의 새로운 TV 중계 전용 테니스 경기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테니스협회는 오는 8월까지 메더코로나 파크에 있는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3,000석 규모의 TV 중계 전용 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은 경기장이 완공되면 공원 녹지 일부가 임시 주차장으로 바뀌거나 주변 지역의 교통 체증 악화, 주차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테니스협회 크리스 위드마이어 대변인은 경기장이 센터 내 남동쪽에 지어진다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크게 붐비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인타운 윌셔와 호발트에 위치한 공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터 전체 부지를 구입하는 안건이 현재 LA시 도시재개발국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오는 5월 19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윌셔와 호버트에 있는 공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공원 조성 계획은 지난해 11월 주민 발의안 84를 통해 500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이 확정되면서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인타운 노동연대를 비롯해 상공회의소와 한미연합회 등 13개 단체들은 코리아타운 아트 앤 레크레이션 센터, KR크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시의원들을 만나 한인타운 내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버스 승객 조합 등 다른 단체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이 결과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아는 허브웨슨 시의원의 지지로 2.2에이커에 달하는 공터를 LAC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안건이 도시재개발국 이사회에 오는 5월 상정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시의원인 허브 웨슨께서 도시재개발국에 이것 전체를 구입을 하자라는 의지를 보였고 그것이 도시재개발국 이사회에 5월 19일 날 상정이 됩니다. 현재 KR크 측은 이곳에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2,100만 달러와 건설 비용 1,700만 달러 등 비용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 재개발국에 상정된 안건이 통과만 되면 이 같은 자금 문제는 완전 해소될 것이라 KR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도 이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안건 통과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도 또 여기에 또 참여한다고 해갖고 한 500만 불이 또 거기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충분히 저희가 여기다 공원 조성하고 또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또 저희가 앞으로 같이 일할 또 디벨로퍼하고도 디벨로퍼도 여기에 또 이제 이 커뮤니티 베네핏을 위해서 또 여기에 또 참여하는 공원 조성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부지 구입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한인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녹지 조성이 현실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모기지 사기 등 혐의로 50대 한인 여성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유저지 지검은 베이사이드에 사는 종신 씨를 온라인 홍금 사기와 돈 세탁, 허위 정보를 이용한 융자 신청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신 씨와 함께 허위 신청서를 만들어 융자금을 받아낸 중국계 브로커 에스더 주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융자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일 모기지 융자 상환 규정 강화를 목적으로 은행이 주택 융자 지급 전에 반드시 모기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증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은 모기지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재정 상태와 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수행되지 않으면 대출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기지 언더라이팅 기준도 마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의
한인이 건설하는 3층 오피스 빌딩이 들어섭니다. 개발업체 106 그랜드 LLC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총 면적 8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레나페로 매명된 건물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대학의 구내식당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달 실시한 위생검사에서 포담대 학생 식당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음식 조리대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C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대의 12개 구내 식당 가운데 한 곳도 31점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일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색깔별 테러 경보를 상승, 엘리베이티드와 임박, 이미넌트 등 두 단계로 단순화한 새 테러 경보 시스템을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테러 경보 시스템은 첩보작전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경보 발령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주택 판매 실적이 일부 호전된 것도 주가 상승폭을 더 크게 지른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6.79포인트 오른 12,453.5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7.74포인트 상승한 1,330.3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51.54포인트를 급등한 2,802.5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이몬드 벤들로 포트리 학군장이 한인교육위원 후보의 후원 행사에 참석한 일로 뉴저지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벤들로 학군장은 지난달 21일 피터스 한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및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한 뒤 타 후보 진영으로부터 공직자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 7개 주에서 하인 학생 8명이 2011년도 내셔널 메릿 기업 후원 장학생에 선발됐습니다. 내셔널 메릿 재단이 20일 발표한 올해 장학생 첫 번째 명단을 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결과 뉴욕에서는 크리스틴 유 양이, 뉴저지에서는 케빈 송, 아론 신, 소피아 양, 브라이언 구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강원도청 주최와 뉴욕지구 강원도민회 후원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한남 체인에서 2011 뉴욕지구 강원 농특산물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농특산물전에는 강원도 9개, 시군 12개 업체에서 생산한 98개 품목이 참가합니다. 주요 품목은 수산물류, 젓갈류, 황태, 대추, 반찬류, 홍삼차, 고추장, 고춧가루, 나물류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 회원을 모집합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은 일을 끝내고 달려가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행복한 분들, 또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펄펄 끓는 연극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집 분야는 연극, 뮤지컬이며 자격과 나이,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부연극교실 회원도 함께 모집합니다. 이반호 목사가 심우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안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뉴욕 한국 국악원에서 지난 16일 롱아일랜드 소재 파밍델스 스테이트 컬리지에서 제5회 아시안 아메리칸 컬처 페스티벌 오브 롱아일랜드를 열어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한국 공연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뉴욕문화원의 후원과 도움으로
코리아 스테이션을 설치해 많은 국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자세히 알리고 한국에 관한 영문책자와 DVD 영상 등을 제공해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미총회 이명빈 회장과 박동주 부회장, 자문위원인 이명석 퀸즈 한인회 회장과 이계훈 회장 등이 4월 17일 맨해튼 HSBC 은행을 방문해 애슐리 파커 총괄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애슐리 파커 총괄 대표는 2000년 말부터 6년 반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고 부인도 한국인으로 한국 사랑이 남다르며 한국 동포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3일 대동연 회장에서 치러지는 효자 효부 시상식에도 한인 부인과 함께 참석해 한인 동포들에게 인사와 축사도 할 예정입니다. 갤리 에커맨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이 이달 27일 오후 7시 30분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미 사관학교 입학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안 경비 사관학교, 해양 사관학교 등의 입학 담당관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사관학교 입학에 관심 있는 나소 카운티 소재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빠는 너희를 응원한단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녔으면 하는 덕목들을 세계 위인 13명의 삶을 통해 들려주는 책입니다.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낸 화가 조지아 오키프부터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미국 최초의 흑인 야구선수 제키 로빈슨, 인디언들의 지도자 시팅불, 흑인 재즈 가수 빌리 할리데이, 장애를 가졌지만 평생 장애인을 위해 산 헬렌 켈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사회사업가 제인 아담스, 평화적으로 인권운동을 펼친 마틴 루터킹 목사 등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위인 13명을 선정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20일 수요일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물러가겠고 내일인 목요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속 20에서 30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금요일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져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9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는 뉴욕시경 풍기단속관이 나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마약 및 불법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밝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근 플러싱 유흥업소를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매춘, 불법주류 판매 등 탈법 영업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경찰 당국의 선전포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의 한 한인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단체로 음주 파티를 벌이다 집단으로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져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한인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또한 플러싱 한양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청소년 마약 조직단의 총기 살해 사건에서도 한인 학생들이 연루돼 뉴욕시경에서는 이번에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뉴욕시경의 특별단속은 가라오케 시설이 설치된 노래방이나 룸사롱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 거래되고 있는 마약 관련 문제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이미 지난 12일 연방수사구 FBI가 맨해튼 한인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퀸스 플러싱과 북부 뉴저지 일대에 마약이 대량 유포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중국계 가라오케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업소를 급습한 경찰에 체포되는 등
노래방과 룸사롱 등 밀폐된 공간에서 마약 관리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플로싱 일대를 관할하는 백구경찰서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색 영장이 없이도 언제든 불치단속이 실시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함으로써 관할 내 주류 면허가 있는 600여 개의 우용업소들 모두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들이 새벽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폭행사건으로 체포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뉴욕시경의 대대적인 유흥업소 단속을 계기로 우리 자녀들이 음주 습관에 쉽게 빠져들지 않도록 음주에 대한 가정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방송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에 나이가 들어서 따라 생기는 병입니다. 연골이 무엇인가 하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원래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연골은 어느 정도 딱딱하고 표면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또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를 만듭니다. 연골이 이 윤활유와 함께 움직일 때는 그 마찰력이 얼음 조각의 두 개가 움직일 때 한 15분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골들이 깨지고 금이 가가지고 연골 성분이 변해서 덜 매끄럽게 됩니다. 또 더 심해지면 연골이 뼈로 변하기도 하기도 해서 움직이는 것이 뻣뻣하고 아파지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손가락, 척추 등에 많이 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